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상대가 이제 사우디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는 좀 변화가 있겠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어제 이란전 할 때처럼 무장을 하고 오늘 경기에 임해서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압둘라 알 아빠스, 하산 알 자나비, 후세인 알 모우신, 압두아제즈 아흐마드, 모함마드 마흐디, 그리고 압둘라 알 훌라일리, 히샴 알 오바이디, 나와프 모함메드, 하산 압둘라 알 살람, 압둘라 알 함마드, 후세인 알 한나비, 아빠스 알 사파르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입니다. 정의경, 심재복, 박중규, 박영준, 엄효원, 윤시열, 김동명, 박재용, 장동현, 황도엽, 조태훈, 이은호, 하민호, 정재환, 박광순, 이창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경기에서 가장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것은 수비예요. 심재복 선수를 포함해서 자세를 낮추고 계속해서 전투적인 그런 수비를 해주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예. 오늘도 일단은 내 앞에 공격자를 내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뚫렸을 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수비를 하느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어제 경기를 되짚어봤을 때 이란과의 경기 전반전 정말 완벽한 경기를 펼치다가 후반전에 상대가 두 명이나 2분간 퇴장을 당했었는데도 실점을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밀어붙이게 되면 골차가 8골, 9골 나게 되면 완전 주저앉거든요. 네. 그런 빈미를 제공하면서 마지막에 조금은 어려운 그런 경기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맞대결 결선 1그룹 3차전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우승을 향한 최고의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